자, 중앙에너비스의 대안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주셨습니다. 자, 실적에 받쳐주고 있는 에너지 관련 종목들, 종목 중에 SGC 에너지를 한 분이 관련 종목으로, 대안주로 한 분이 주셨고요. 오히려 친환경 차량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에코바이오를 보자라는 의견으로 한 분이 대안주를 주셨습니다. 과연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대안주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SGC 에너지 주셨습니다. 네, SGC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기업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요? 삼광, 네. 코퍼레이션, 네.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예, 그냥 제가 혼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형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쪽에 여러 회사가 좀 담겨 있는데 과거에 갖고 있던 이테크 건설이라고 또 한참 그쵸, 시장에서 네. 조금 뭐 안 좋은 이슈로도 네네. 좀 뜨거웠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테크 건설의 투자 부분이 들어와서 같이 지주사 쪽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고 그 밖에 삼광글라스 그리고 또 군장에너지라고 하는 세 가지 회사가 합병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발전 사업과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약간 지주사긴 하지만 본 사업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네. 그래도 매출 비중과 변화를 보게 되면 여전히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 무게가 실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유가 상승에 따른 개인적으로는 찐수혜 주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 어떤 에너지원을 우드플랫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잘게 조각을 내서 나온 이런 여러 가지 뭐 사용하다가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네. 일단 나머지 여러 가지 우드 필렛을 사용해서 이 열 병합 발전을 통해서 전기와 증기를 생산해서 이를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이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고 하는 REC가 나오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같이 판매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까 알리시의 판매권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똑같이 온실가스 배출권도 확보가 되는 그런 네. 현상으로 나오죠.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보셔야 될 게 S&P라고 하는데 어려운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영어로 오늘 많이 쓰시네요. 네, 제가 쓰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네. 여기서 이제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발전소들이 판매하는 전기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전사다 보니까 이게 S&P가 발생을 해서 이제 한국전력 쪽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보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행해서 꾸준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판매를 했을 때 당연히 실적이 더 좋아지는 구조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네요. 이 구조 몇 개만 본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올라갔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쪽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쪽 그리고 또 이 S&P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의 실적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올해 영업이익이 2,100억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한 45% 이상 증가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를 합치게 되면 올해 선행 PR이 6배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GC 에너지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오히려 SGC 에너지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이제 시간이 바뀌어서 미국에서 실적 발표들이 계속 좀 나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이제 종종 이럴 겁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자, 그래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조금 전에 창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주당 순이익이 1달러 60센트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당 순 손실을 기록을 했죠. 시장이 예상했던 2달러 11센트보다는 손실이 적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81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2.4% 넘게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가 지금은 시간에 거래에서는 오히려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 일단은 뭐 기사들을 잠깐씩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은 오미크론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공사들의 이런 상황에서 시간에 거래해서 일단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하고요. 자, 다음 이제 이
임순재 대표님의 대안주도 봐야 되겠죠. 에코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뭐 친재생 관련된 뭐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게 이제 매립지나 이제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들을 많이 하는 이제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한 이제 에너지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도권 내에 매립가스가 이제 매립지에서는 매립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매립가스를 이용한 발전 시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뭐 전기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권도 획득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관련된 이제 판매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친환경 바이오황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바이오가스를 이제 이용을 해서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식물을 이제 좀 더 잘 키울 수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을 이제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조금 부진합니다. 뭐 일단 뭐 코로나 여파가 좀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뭐 올해서부터는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뭐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가스 관련돼서 이제 그린 수소를 거기서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이제 그린가스, 그린 수소 생산 및 충전에 관련된 이제 협약을 얼마 전에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이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수소 충전소를 이제 마곡지구에 최근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인 뭐 생산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상암에도 이제 관련된 수소 충전소를 이렇게 이제 그린 수소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그린 수소 관련돼서 뭐 향후에 뭐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한 150억 정도로 해서 마곡에 관련된 센터를 지금 건설 중에 있다라는 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황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무기 이것도 바이오황이라고 해서 이제 황인데요. 일단 무기황하고는 다르게 독성이 거의 없는 이제 친환경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에 이제 사용해서 생육 증진 그다음에 병충해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하고 북미 시장에 관련된 이제 바이오황을 제품을 지금 수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바이오황을 이용한 그 화장품 시장에 도전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탈모용 화장품 요즘에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탈모용 샴푸 관련돼서 이제 연구 개발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마 올 9월까지 연구 개발이 끝나면 아마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뭐 이런 그 탈모 완화, 그러니까 기능성 이제 샴푸에 대한 또 추가적인 매출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탈모 관련 이런 것도 하는군요. 에코바이오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에코바이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환경 오히려 뭐 석유 이쪽에 관심을 가는 것보다 친환경 에너지 쪽에 오히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에코바이오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으로 바로 갈까요? 에코바이오부터 가격 전략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에코바이오가 뭐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뭐 그 작년 7월에 이제 만 원 이후에 이제 계속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뭐 지금 가격대면 계속 그 지금 6,500원에서 700원 사이가 계속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뭐 지금 가격대 6,900원에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목표 가격은 이제 전 고점 이제 8,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은 6,300원 정도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바이오 최근에 일단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도는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해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 SGC 에너지는요? 네, 최근에 패턴 보면은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꾸준하게 단기 이동평균선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같은 자리에서 충분히 주가 움직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자리고요. 네. 그쪽에서 매수가는 49,000원대 밑에서 눌림 목적에서는 계속 접근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있는 약 한 55,000원대 전후 정도를 일단은 1차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GC 에너지의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석유 가격 상승의 찐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SGC 에너지 그리고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에코바이오 오늘 대안주로 드렸으니까요. 시장에서 잘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